안녕하세요. 입주 브이로그 공유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이케아에서 산 빨래통만한 빨래 보관함입니다. 보이시죠? 네, 세탁기보다 더큰 빨래 바구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선반입니다. 용도 알수 없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 이건 용도가 뭘까요? 신발은 여기에 있고요. 반스가 세 켤레나 있네요. 똑같은 디자인이죠? 색깔만 다른 깔맞춤했습니다. 네, 이거는 분리수거 통이었습니다. 멋있죠?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분리수거 통이 있지만 아직 분리수거는 박스에 다 보이죠? 옮겨 담아야죠. 여기는 냉장고고요. 어제 먹다 남은 피자 피클이 있습니다. 콜라 2개. 이거의 용도를 모르겠네. 이게 뭘까? 참고로 침대는 5월 중순에 온다고 하고요. 5월 중순에 침대 침대 그냥 오면, 현탁처럼 사용해요. 조명을. 침대 오면은 현탁처럼 사용하거나 여기 밑에 뭐 높이 있는 거를 좀 대서 요 위에 빔 프로젝터로 올려도 되고요. 그렇군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아. 자, 이게 빨래통입니다, 여러분. 크죠? 일단 이게 용도가 뭘까? 거기 설명서가 있지 않나요? 설명서에 그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예. 이게 그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쓰는 걸까요? 뭔가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하는 거 아닌가?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요? 아님 말고요. 이게 어떻게 안 고정이 되지? 이거랑 이거랑 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안 되네요. 네, 그럼 먼저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된거 보니까 여기에 끼는 건 맞는데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받침인가? 그런 거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이렇게 끼려고 하니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끼는 게 맞는데. 그런 거 같네요. 아니? 근데 이게 끼어 있어가지고 이거 여기에 여기? 끼는 건 맞는 거 같긴 한데. 그러면 이거 바깥쪽으로 끼는 건데. 그런가? 이거 왜 끼는 거지? 안 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왜 같이 동시에 되는지 조금 의아해. 근데 원래 이게 맞는 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받칠 게 없는데? 아, 이렇게 뒤집는 게 낫다 근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 설마.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근데 고정이 너무 안 되는데요. 맞네요.
맞긴 한 것 같은데. 맞네, 맞네. 고정이 너무 안 되는데. 이 반이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두 개만 있지? 양쪽에 끼우라고 한 거 아니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